오늘 합방에서 이제 일일 게스트니까 오늘 일일 게스트 방에 초대를 해드릴게. 원래 하랑저도 있던 방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굴리려고. 여기 파시즘 서버인가? 뭐지? 여기 왜 도배가 되어 있지? 여기 들어오자마자 통과가 신이야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거 뭐임? 오케이, 뭐 일단 들어갈까? 통과가 신이야, 통과가 신이야, 통과가 신이야, 통과가 신이야, 통과가 신이야, 통과가 신이야, 통과가 신이야. 아 그렇다. 아 신이 오셨다. 그렇다. 신이 오셨다. 오늘 갈티폰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갈티폰을 하려고 이제 하랑주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번에 하랑주한테 비변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규리님이랑 나랑 하랑주랑 해가지고 뭐 보추 3인방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합방을 해가지고 이번에 갈티폰 하면은 하랑주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추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보추는 아니고 이제 눈나 그게 맞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송이, 눈나, 송아랑이랑 이제 통깡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갈티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 오늘 여자도 그리고 남자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비방용으로 아닙니다. 어? 막 여자랑 남자가 이렇게 한 방에 있으면 그러면 오늘 주제를 뭘로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하랑자한테 제가 숙제 줬죠? 네? 문제요? 와, 일 안 하고 다른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왜 이렇게 재밌지? 일해서 그림 그리는 건 왜 싫어해 근데? 일이니까? 얘들아 곧 5분이야. 연장. 괜히 어려운 구도 하려다가 씨. 사장님 시간 좀 대출해 주십시오. 시간 대출은 어디까지? 난 가능해. 난 가능해. 들려줘. 한 8분? 예. 오케이 8분. 이렇게 큐동님 보겠습니다. 파랑. 통과가 다시 만져본 적 있니? 야 이거 대사 너무 냄새나. 만져는 봤냐? 두둥. 나 속옷 시켜? 여자 미드 한 번도 못 만져본 통강이에게 과시하는 손. 왜 한 번도 못 만져보니 붙은 거야? 저걸 직접 그렇게 만지시면 우주 지체 질투가 불어 느끼는 통강? 아 설마 여기서? 아 이거 진짜 씨발 존나 역겨워 이거. 일단 역겨워. 이거 지웠어? 야, 이거 여기서 그냥 어깨랑 몸만 들여도 그냥 멀쩡하게 나오는데 왜 일부러 저까지 그려놨어? 아니 시간이 남길래 할 게 없어가지고. 하랑자 그렇잖아. 아니 저 저거 가슴이 뭔 책인 거냐고. 뭐, 아니 야 저 정도면 동양이야. 우주다. 우주가 있어. 와 이거. 야 이거는. 야. 이 안쪽도 야. 우주긴 하지. 아 코크 주제. 공원에서 산책. 아하. 하는 둘. 산책이야. 산책이야. 야 이거 뭐해? 이거거든. 이거 본인의 욕망이 너무 들어있잖아. 이거 뭐야? 왜 사람을 개로 만들어? 송이에게 개처럼 길들여진 통깡. 길들이지 마. 지금 봐. 나만에게 동. 이렇게 됐구나. 송이의 발을 핥는 통깡이. 아~ 통깡이 보고. 발 맞지? 자, 하랑좌의 주제. 통깡이 귀파주는 아~ 송이. 이게 하랑좌가 건전하네. 와, 야, 잘 그렸다. 오. 통깡님 귀파주는 송아랑님 가슴 그림. 가슴 그림자. 가슴 그림자. 지금 이렇게 가슴 그림자 거든? 좋은 것 같아, 저. 아, 진짜 개 크게 그리네, 씨. 통깡이에게 무릎 베개를 해주면서 행복에 귀파주는 송. 코랭 저거 가슴 그려놓은 거. 귀파주는 송. 코랭 그려놨다니, 이 자식아. 이거 3,000원이 보고. 와. 너무 커서 안 보여. 야, 그 와중에 통깡 목 부러져 죽은 거 아니야? 저거 목 부러져 죽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야 이거 마지막 잘 그렸다. 오늘 그림 질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거 좋네. 두 번째 주제 오늘 몇일? 5월 3일. 5월 3일 3번 소울스튜 주제 한번 얘기해봐. 아니 5월 3일인데 왜 갑자기 5월은 무슨 계절이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을 만드는 가정의 달 송이 통깡하면은 결혼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귀엽게 막 그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귀엽게 그냥 안 그릴 거잖아 이씨. 아침에 깨워주는 송 뭐 그런 거 흔히 우리가 일상적인 가정의 느낌의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침밥 해주는. 아 오케이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주제로 한번 해보자 그럼. 자 통깡의 앨범 통깡과 송이의 가족놀이.
와, 가족놀이. 그쵸, 그쵸. 가족놀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그냥 상황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꿉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건전하잖아. 이거 뭐야? 안 맞아. 안 줘. 이게 뭐니? 홍강이님 우유 나와요? 나 안 잡아야 우유 안 나와. 나. 이게 좀 통깡 남아. 맘마 없다. 없지. 있으면 안 돼. 망치는 왜 그러셨어? 대놓고 그냥 엄마 쭈쭈가 없단게요 이라고 하셨잖아. 송이에게 반찬 투정하는 통깡이네. 왜 바뀌었어? 3,000원 이거 보고. 아저씨. 맘마! 맘마 줘! 이건 이제 졸업해야지. 닥쳐! 자, 송은 스튜디오 앨범 보겠습니다. 예.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해주는 송. 아, 무난도로하구만. 이거였구만. 3,000원 이거 보고. 와우. 헤이디. 저게 너무 열받아. 어라? 어디 계세요? 이치라네. 일하고 돌아온 통깡을 맞이해주는 송이. 얼굴을 피식님이 보고. 아하. 다녀왔어요. 어서와요. 먼저 밥? 먹어? 안녕. 나? 밥! 안 돼! 아! 결국 선택지 없는 거잖아 이러면. 왜 물어보는 건데? 알몸 에이프런 통깡님과. 아~ 야 잠깐만, 나 이거 좀 예상 가는데 알몸 에이프런이어서 알 계란 그린 거 아니지 설마? 아 설마? 에이 그럼 죽여야지. 뭐야? 아. 야 근데 알몸 에이프런 맞는데? 그래 큐동님 이거 어때 적었냐? 케이나 계란 통깡 송. 아. 뭐야 이게? 타마유라 브라더스 통깡. 타마유라. 제 감귤이 그려놓은 거 개꿀밭. 이거 왜 이렇게 잘 그렸는데? 뭐야 이것이? 자 하랑좌. 친 누나 송이와 게임하는 남동생 통깡. 아 그냥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인디밴드 실패해서 타락한 보치. 송 집 좀 나가. 아 내가 안다고. 나 집 좀 나가. 아 5,000원만 달라고. 송이도 사람이야 사람. 하는 송이와 무시하고 방송하는 통깡이. 나도 낮췄어요. 아 5,000원 왜 있어? 아 근데 이거 이해를 잘못했어. 이거 뭐 피식이? 누나 이해를 잘못했어. 5,000원만 Fuck you. 아 왜? 아 5,000원만 달라고. 아 씨발. 야 너무 리얼 가족이 됐잖아. 오케이 완료.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송아랑님이랑 저랑 갈틱폰 컨텐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하랑자 좀 많이 힘들어 지목상... 보이는데? 다음 그림 컨텐츠 때 또 불러야겠는걸? 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컨텐츠 끝났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와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